네, 안녕하십니까. 깨면 소대입니다. 저번에 빈민가 엔젤전 엔젤의 위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밴디스를 이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층 포장실, 2층 재배실, 2층 침실, 1층 복주조 아파트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긴 특이하게 층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원래는 포장실만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먼저 3층 포장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 포장실입니다. 포장실 같은 경우에는 밑에 뚫리지 않고요. 위에도 뚫리지 않고, 네, 위에는 옥상이죠. 어차피 앞에 보이시는 림프스만 어떻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 이런 식으로 림프스 하시면 되고요. 밑에 트랩도어 같은 경우에는 부서줍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여기 드론 입구가 좀 넓으니까 여기 와이어나 아니면 프로스트 덫이나 아니면 캅칸 덫을 통해서 이렇게 못 들어오도록 막아놓는 것이 네,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웬만하면 여기 앞에서 공격팀이 앞에서 이렇게 쏘기 때문에 이외에는 여기 뒤나 이렇게 쏘기 때문에 뭐 조심하시고요. 앞뒤로 그거 이외에는 계단에서 이렇게 창문 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쪽에서 오는 것도 보기도 하고 이렇게 계단에서도 많이 있죠 사람들이.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있죠. 여기 밑에 이렇게 가시면은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걸 다 깨주고, 그니까 이렇게 구멍 맞춰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구멍에 맞춰가지고 일어서시면은 이렇게 일어서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단에서 오는 거, 앞쪽에서 오는 거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점령은 이렇게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머리가 튀어나왔다 하더라도 점령까지는 안 되고 그냥 그러니까 인질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는 정도만,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살짝 관여를 할 수 있을 정도로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셔도. 네. 그거 이외에는 뭐 이렇게 로밍 가실 때, 그러니까 2층에서 로밍 가실 때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공격팀이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뚫을 만한 공간이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순간, 그리고 여기에서 보이는 순간, 그러니까 저쪽 위에 있는 그러니까 공격팀이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도 리인포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리인포스 하나, 두 개 정도 아니면 하나만 하셔도 충분하니까요. 그게 아니라면 1층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와야 하는데 그건 좀 힘들죠. 그거 외에는 뭐 3층 중앙 계단 밑에 이렇게 깨놓고, 그러니까 소리 들린다면 이렇게 바로 깨고 이렇게 쏘는 방식으로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웬만하면 상대방은 또 위로 올라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위에는 뭐랄까 밑에서 밑으로 뚫는 구멍이 없긴 한데, 그러니까 위에 올라간 이유는 여기, 그러니까 이 자리 3층 중앙 계단에 있는 그러니까 적군을 상대하기 위해서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멀리 시야를 보기 위함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애초에 뭐 발키리 캠도 부수기 위해서 3층 올라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도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기 뒤에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제가 또 이용하는 게 몇 가지는 있긴 해요. 뭐 여기를 뚫는다거나, 여기 이렇게 뚫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밑에 1층에 내려가서 본다거나, 1층 아주머니 아파트에서 여기를 뚫어가지고 앉거나 위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여기 앞부분에 있는 사람만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고, 게다가 어차피 웬만하면 히바나라 애쉬가 여기 뒤에서 상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쪽에 매달리지 않고 이쪽에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저 자리가. 네. 딱히 그걸 말고는 세탁실에서 본다거나. 세탁실에서 본다거나 아니면은 여기만 이렇게 뚫어놓는다거나. 네, 여기는 나가실 때 조심하시고요. 주례가 있으니까 100%. 여긴 주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네. 그거 말고는 딱히 뭐 말씀드릴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뭐 여기에 나간다 하더라도 여기 나가서 이렇게 시퍼 던진다거나, 시퍼는 일단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죠. 네. 시퍼가 어디로 위치했는지.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퍼 던지는 구간이라던가 이거 말고는 딱히 뭐 별로 없어요. 네. 시퍼가 어디로 딱 맞네요. 이쪽이면은, 네, 이쪽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웬만하면 상대는 여기 뒤에서 아니면 이쪽에서 창문이나 입구 쪽을 바라보면서 쏠 테니까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적을 처리하고 싶다면 아까 전에 그 위치에서 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이건 스폰킬 위치인데 여기도 나름 괜찮다라는 생각을 드려요. 그러니까 여기인데 여기가 왜 스폰킬 위치냐면은 그러니까 여기를 건널 때 상대방이 이렇게 여기를 무조건 건너게 돼 있어요. 해서 여기서 그 바로 쏘면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여기도 그렇고 뭐 밑에는 아니고 네 이런 식으로도 괜찮고요. 근데 솔직히 거기 말고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데 말고는 딱히 뭐 중요한 자리가 별로 없어요. 더 알려드리고 싶긴 한데 약간 좀 장소가 너무 애매한 장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여기도 그렇고요. 아니면 여기를 부숴가지고 그러니까 저쪽에 나가지 않고 이쪽 입구 나가지 않고 여기를 부숴가지고 이렇게 위아래 있는 적 상대하셔도 되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대방은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바로 앞에 보이는 데만 있기 때문에 여기나 여기 위나 여기 위에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셔야 하고요. 여기 레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앞에 그니까 제가 그니까 쓰는 방법이긴 한데 여기를 뚫어가지고 그니까 여기를 관통해가지고 보이게끔 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보이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보는 거 말고는 딱히 뭐 방법이 없어요. 여기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레펠 살짝 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창문 오른쪽에도 살짝 벽 구멍 깨주면은 이렇게 잘 보일 거예요. 여기서 레펠 타는 게 그래서 이렇게밖에 노리는 거 말고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노리긴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군도 약간 공사를 해줘야 그러니까 아군이 약간 도움을 주긴 해야 돼요. 딱히 그것 말고는 여기 뒷부분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세탁실에서 나와가지고 레펠 타는 사람을 잡는 거 말고는 딱히 뭐 그렇다 할 만한 게 없고 그리고 그것 말고 여기 앞에 있는 적을 이렇게 상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처음부터 여기를 뚫어버리는 거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 차라리니까 가운데 하나를 그러니까 열어두고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상대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냥 차라리 이런 식으로 보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니까 여기 장소 말고는 상대방이 그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지고 레펠 타가지고 잡는 거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도 웬만해서 여기 뚫어버리면은 이쪽 자리에는 별로 안 올 거예요. 그니까 물론 여기 뒤에 레펠 타고 볼 수는 있겠지만 예. 그거 말고는 뭐 딱히 뭐 여기 트랩도 부서도 이렇게 뭐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계단 사용하는 수밖에 없고 아까 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머니 아파트 쪽에서 이렇게 레펠 타는 거 그러니까 정면 레펠이라 해야 되죠. 거의 이런 식으로 레펠 그리고 저기 창문에 뚫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뚫어놓고 옆면에도 뚫어놓으면은 저렇게 그니까 오른쪽 상대방 레펠 타는게 보이고 딱히 그거 말고는 더 이상 알려드릴 만한게 별로 없어요. 네. 아니 여기나 아니면은 여기 금고 쪽 여기 뚫어가지고 나가지고 그니까 레펠 상대하는 수밖에 없고 여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는 못 나가요. 지뢰가 여기 왼쪽 오른쪽이 깔리기 때문에 충전수를 타는 하는 순간 어쨌든 그 상대방이 여기 밑에서 위로 아니 그 위에서 밑으로 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별로 안 좋고요. 근데 여기도 그니까 그 카메라가 필요하긴 해요. 그니까 레펠을 타는지 안 타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여기 사람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도 해야 되고
네, 그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2층 재배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재배실입니다. 2층 재배실 같은 경우는 위아래 뚫리지 않고요. 이제 트랩도 하나 있는 게 특징이죠. 림퍼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림퍼스 여기 두 개, 그러니까 여기는 다 막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확실하게 막으셔야 되고, 여긴 뚫습니다. 여기는 막고요. 여기 두 개 정도 쓰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긴 뚫어가지고 앞방에 있는 쪽이랑, 그러니까 이동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되게 목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도 막아야겠죠. 여기도 방 쓸 거면은 여기 트랩도 뚫거나 막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되는데, 여기는 막 그대로 놔둡니다. 여기 트랩도 그대로 놔두셔도 상관없어요. 뭐 그거 이외에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뚫으셔도 상관없어요. 여기 뚫고 여기 뚫어가지고 넘어서 볼 수도 있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은 그 안쪽이 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위쪽에 살짝 이렇게 살짝, 그니까 너무, 그니까 제가 샷건으로 뚫어서 그런데 약간 좀만 더 위에 보고 뚫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니까 바깥 소리도 들어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 그니까 밑에서 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밑에 안 보이긴 하지만, 그니까 물론 샷건이라면 상대가 그니까 쏴서 볼 수는 있겠지만, 뭐 림프 사셔도 되고 뚫으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네. 아 참, 그 드론 구멍 조심하시고. 그거 이외에는 여기 앞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뚫는 건데, 여기를 하실 때 여기만 살짝만 이렇게 뚫어주는 것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철근, 그러니까 나무 그 받침 때 위험 좀 애매하시면 위에 쏴가지고 없애버리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쏘셔도 되고요. 대신에 뒤에 있는 트랩도 조심하시고, 여기 못 막으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뭐 딱히 그 말고는 딱히 아니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서 계단도 보고 싶다 하면은 여기도 뚫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뚫으면서 여기 뚫으실 때 주의하실 거는 여기 위에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몸을 내밀는 순간 여기 위에 있는 적군한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미라가 리인포스 해놓고 여기다 블랙미러 설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블랙미러 설치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봐도 되죠. 이런 식으로 멀리서 이렇게 보다가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축구장 사무실 같은 경우는 여기 말고는 딱히 정석적인 자리가 별로 없어요. 축구장 침실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막혀있으면은 여기 뭐 안 뚫린다 생각을 하고 여기 누워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 깨가지고, 그니까 밑에 세탁실로 빠르게 이동한다거나 그거 말고는 딱히 의미가 없죠. 근데 저쪽으로 이용하실 때는 세탁실 저쪽이 정문 쪽, 그니까 금고 왼쪽에 있는 이쪽이 뚫려져 있어야지 좀 이동하기 편해요. 여기 만약에 뚫렸어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그니까 상대방의 세탁실이나 아니면 계단 쪽에 있다 생각이 든다면은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가셔가지고 계단 쪽으로 확실하게 가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여기 말고는, 그니까 여기 앞쪽에 창문 있죠? 여기 아파트나 아니면 창문 쪽 확실하게 뚫어가지고 보고 이동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이긴 한데, 상대방이 일단은 여기 V키만 해두고 V키 설정만 해두면 상대방이 몰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대방 저쪽 바깥에 있는 거, 그러니까 저쪽 이쪽 바깥에서, 그러니까 보는 거를 이렇게 이쪽 바깥에서, 그러니까 브레이싱 차지 박는, 그러니까 브레이싱 차지를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려는 거를 잡을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뚫어도 되죠. 여기를 애초에, 그러니까 이쪽에 다 뚫어가지고 저쪽 저기 구멍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적을. 네. 네, 딱히, 그니까 뭐랄까, 빈민가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쏠 수 있는 입구가 별로 적긴 한데, 대신에 트랩도어가 오밀조밀하게 모여있어가지고 그것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10%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아까 전 그 V키 한 곳에 다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약간, 그니까 제가 좀만 더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뚫으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죠. 입구가 확실하게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딱히 뭐 더 이상은 할 말씀이 없다마는 트랩도 한번 뚫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트랩도 뚫으면은 그니까 제대로는 안 보이는데 일단 상대방 그니까 일단 뒤로 일단 가고 뭐 이렇게 좀 시야를 좀 더 땡기면은 그러니까 저쪽까지 다 보이죠. 이런 식으로 여기 뒤도 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뒤에 좀만 더 이동한다면은 잘 보일 거예요. 저기 입구까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위에서 밑으로 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쏴지지가 않는다. 트랩도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트랩도 막으셔도 되고 막지 않으셔도 되는데 근데 위험하다 싶으면 막으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 트랩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 위에 있는 트랩도 금고 쪽 트랩도죠. 여기가 헉 제대로 안 써줬네. 여기 트랩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질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삼광이나 연막만 던지고 이렇게 볼 것 같고 네. 딱히 그거 말고는 더 이상의 위험이 없다라는 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여기 위에서 노리는 거 말고는 딱히 뭐 위험할 부분이 별로 없어요. 이런 식으로 살짝 이동하시면은 상대방이 모르면서 갈 수 있는데 대신에 여기랑 여기 위에 조심하시고요. 여기 위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데 여기랑 여기 조심하시고 이렇게 이동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당연히 뚫려요. 여기 뚫려요 당연히. 그러니까 난사해서 들어간다면 답이 없어요. 여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네. 그리고 뭐 여기 위에 올라와가지고 있다가 보셔도 상관없고 여기 뚫어가지고 가서 뚫어가지고 계단 밑에서 오는 적 보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일부러 위에 3층에 있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3층 여기 엎드려 있으면은 여기나 아니면은 뭐 근데 어찌됐든 그니까 여기서 부숴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다 레펠이니까요. 여기 위험 그니까 레펠이 뚫려가지고 한다면 밑에 뚫어가지고 2층으로 내려가도 되죠.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밑에 뭐 뚫리질 않으니까 뭔가 더 알려드리기가 좀 힘드네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공격팀 입장에서는 좀 꿀인 게 그니까 여기를 만약에 리인포스 안 했다 하면 여기를 다 뚫어버리세요. 여기 다 뚫어가지고 여기 철판 위에 있잖아요. 여기 앉아가지고 보시면은 그니까 그만큼 좋은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은 그니까 애초에 그니까 더 이상 그니까 유동적인 인구가 확실하게 줄어들고 자카리 힘을 쓰죠. 확실하게 어디 있는지 그니까 찍을 수 있으니까 그니까 초반에는 어디 위치한다고 로비에 발자국 다 찍히지만 여기를 다 뚫는 순간 그러니까 상대방은 여기 방에 갇히거나 여기 방에 갇히거나 아니면 뭐 여기 갇히거나 이런 식으로 갇히게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네. 그거를 이용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공격팀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여길 바로 뚫으셔야 돼요. 여기를 우선적으로 바로 뚫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한번 위로 올라가 볼까요? 저기 위치가 어딘지. 바로 여기에요. 여기 여기죠. 여기 바로 앞이 인질 쪽이에요. 인질 쪽 여긴데 그러니까 여기를 뚫어버리면은 그러니까 저기 복도까지 다 보여요. 로비까지.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길 바라구요. 일단은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위아래 뚫려지는 부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2층 아주머니 침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머니 침실 같은 경우에는 3층 중앙 계단과 같이 이어져 있고요. 뭐 따로 뭐 저는 어떻게 부르냐면은 그러니까 레드 계단이라고 불러요. 레드 계단. 그러니까 벽지가 빨간색, 핑크색이다 보니까 레드 계단이라고 부르고 저기 앞에 있는 계단을 그러니까 옐로 계단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전 색깔로 부르는 게 훨씬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층급은 하셔야죠. 어디로 올라간지. 일단 위아래 뚫리지 않아요. 아무리 써도 뚫리지가 않아요. 되게 좀 그러니까 뭔가 특징적이긴 하죠. 리인포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쪽에 하시면 되고요. 뒤에도 무조건 하셔야 되고 여기라든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 제 생각은 여기도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차피 뚫리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여기랑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바로 앞이
어차피 여기 여기 사무실이에요. 여기 아파트예요. 어차피 그래서 여기 문 깰 때 바로 그니까 보이지 않게 여기만 해줘야 돼요. 여기만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여기 안쪽에는 10% 부수셔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셔가지고 그러니까 앞에 넘어가기 쉽게끔 하시는데 여기 림프사 하셔야 돼요. 꼭 무조건 림프사 하셔야 돼요. 여기는 걸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하나만 했는데 여기도 하나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지만 멀리 있을 때 상대방이 저기 위에서 밑으로 바라보질 못해요. 특히 글라즈가, 특히나 빈민가가 이번에 글라즈가 벨벳실 리인포스먼트 미드 시즌으로 업데이트 돼가지고 너무나 사기를 먹어가지고 여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셔야 되고 안 하셔야 되고 상관없었던 자리인데 이번에는 하셔야 되고 여기도 하셔야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뚫으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뚫으셔야 되는데 이렇게만 뚫으셔가지고 상대방이 일단 발보이면 쏘게끔만 하셔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뒤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못 보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리인포스 하셔야 돼요. 여기도 리인포스. 여기를 리인포스 안 하시면 바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리인포스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애초에 넘어서 바라봐요. 그리고 여기 위에서도 또 드론 던져가지고 또 시야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림포스 막으셔야 돼요. 여기 막으셔야 되고 당연히 여기 막았으니까 상대방이 여기 뭐 부처역하지 말라고 여기에도 아군이 한 명 있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힘드시면은 밑에 트랩도 부숴가지고 밑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트랩도 같은 경우에는 부수지 마시고 상대방이 부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부수지 마시고 힘들면은 그러니까 충격수류탄 던져가지고 가시면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이 샷건을 들지 못한다 한다면은 샷건을 들지 못한다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그때 부숴가지고 있으신 게 나을 것 같고요. 축구장 아파트 침실 같은 경우는 여기 당연히 뚫어가지고 뚫어가지고 이동하시는 것도 괜찮은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러니까 애초에 모르게끔 이렇게 보면 잘 모르죠. 계단 있으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재배실이랑 침실이랑 사무실이랑 이렇게 이어지게끔 그러니까 아파트랑 이어지게끔 이렇게 만들어줘가지고 유동 그러니까 이동 경로를 되게 유동적으로 그러니까 만들어주면 좀 더 편하죠. 이런 식으로. 대신에 여기 이런 데 뚫리는 거 조심하시고요. 여기까지 리인포스를 못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힘들면 밑에 내려가셔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 얘 같은 경우는 또 트랩도어가 하나 있기 때문에 금고로 이어진 트랩도어죠. 금고로 이어진 트랩도어가 하나 있기 때문에 뭐 편안하게 이동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만약 이쪽에 사운드 들린다면은 여기 내려가셔가지고 계단 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상대를 하시면 되고 3층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3층에서 온다 한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3층은 애초에 미리 대기를 타지 않는 한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해서 예. 여기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어차피 여기 있을 거거든요. 트랩도어 때문에 트랩도어랑 그 드론 본다고 어쩔 수 없이 저쪽 위에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쏘셔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쏘고 피하다가 밑에 내려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른 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까 리인포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곳이었는데 그니까 저기 리인포스 안 한 곳이 그 트랩도어로 떨어질 때 저쪽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니까 리인포스 그니까 밑에 떨어지지 말고 여기에다가 뭐 클러스터를 넣으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여기 앞에 그니까 여기 일단 가서 뚫어드릴게요. 여기라거나 아니면은 뭐 아니 뭐 여기 맞네요. 그니까 여기를 뚫어가지고 봤을 때 여기 앞에 있는 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여기를 뚫는 거예요. 여기 위아래 뚫어가지고 이렇게 쏘는 거고 딱히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예. 여기 상대방 소리가 되게 많이 들릴 때 저기 가셔가지고 한번 뚫어가지고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조심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상대방 총소리가 확 났을 때
뚫어가지고 한번쯤 써주시는 거 좋구요. 대신에 보실 때는 정면으로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멀리 떨어져서 정면으로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러니까 상대방이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적이 저를 그러니까 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적 아니면 여기에 있는 적이 나를 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뚫었을 때 그러니까 뚫고 뒤로 가가지고 쏘다가 피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권총에다가 소음기를 달아가지고 권총으로 그러니까 바리케이드를 깨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라 생각을 해요. 네. 그것 말고는 뭐 여기 이렇게 간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부셔가지고 이렇게 쏜다거나 뭐 밑에 층도 비슷비슷할 건데 네. 여기죠 여기. 10호 던지긴 좀 애매한 자리긴 해요. 그러니까 뜯고 10호 들고 던지면은 딱 될 것 같긴 해요. 제가 10호를 아까 전에 써버려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있는 레펠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쪽에 있는 레펠을 처리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위에를 다 뚫어가지고 애초에 그러니까 레펠을 타면은 줄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상대방 레펠 타는 거를 볼 수밖에 없긴 한데 밑에 내려가는 거는 너무 위험해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가는 거는 그러니까 딱 시간이 맞아가지고 상대방 위치를 확실하게 아는 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밑에 내려가지고 확실하게 내려가지고 잡는 거 말고는 딱히 좀 위험한 자리이기도 하고요. 여기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여기를 뚫어가지고 제가 지금 그러니까 한 발만 없어서 그런데 여기를 뚫으면은 앞에 바닥을 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네 일단은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더 이상 둘러봐도 알려드릴 만한 곳이 별로 없고 네. 이렇게만 충분히 이용하신다면은 네. 웬만하면 숨어있는 데가 여기죠. 여기나 아니면은 뭐 여기 앞에 이렇게 본다거나 되게 글라즈가 좋아할 맵이긴 해요. 글라즈랑 버기 네, 그래서 이번에 복도, 그니까, 탄창이 좀 더 늘어가지고, 특수능력이. 한 번쯤 사용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특히, 그니까, 빈민가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가 뚫리지 않고, 그니까, 앞에 있는 그 벽이 좀 더 많아가지고, 나무 벽이. 그걸 확실하게 뚫어주신다면은 좀 더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서. 무슨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에는 1층 폭주족 아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위치죠. 빈민가 인질 전에. 여기 바로 폭주족 아파트입니다. 폭주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뚫리지 않고요. 아무리 뚫어도 뚫리지 않죠. 대신에 위에 트랩도 하나 있고 은근히 리인포스 할 곳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 4개 정도 드는 걸로 기억을 하고 여기 2개 여기 앞에 2개 여기 앞에 2개 이렇게 들죠. 트랩도어는 뚫어도 되고 뚫지 않아도 되고 상관없어요. 뚫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기 인질을 집어갔을 때 보기 위함인데 근데 그만큼 아군이 여기 1층에 너무 많으면 뚫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아군이 밑에만 두 명, 한 명 있고 위에 위에가 좀 더 많다면은 뚫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두셔도 상관없고요. 여기 트랩도어는 뚫어도 상관없어요. 뚫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대신에 그러니까 여기 트랩도어 위에도 한 명쯤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이유로 트랩도어를 뚫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 뚫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조건 막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두 개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세 개 정도 드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 두개 드나? 어쨌든
두 개 되네요. 여기 하나만 하셔도 돼요. 충분해요. 하나만 하셔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엇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도움이 되는 자리는 아니라서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와이어 당연히 깔아놓으셔야 되고 와이어 엄청나게 깔아놓으셔야 돼요. 여기는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침대 쪽이랑 여기만 와이어 깔아놓으셔도 돼요. 여기는 상대방이 물론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긴 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를 잘 못 봐가지고 저는 웬만하면 금고 이쪽이나 아니면은 뭐 이쪽에서 많이 오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다 뚫어요. 뚫어가지고 상대방이 저쪽 옐로 계단 출입문 쪽에서 오는 걸 막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오른쪽에서 쏴버리면은 잘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니까 미라가 여기서 림프스를 해놓고 이렇게 쏘셔야 되고 그니까 나머지 한쪽은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기 사운드 난다면은 그냥 쏴보세요. 무조건 맞아요 여기는. 네. 무조건 맞는 수밖에 없는 자리라서. 네. 아 그거 말고는 딱히 뭐 말씀드릴 만한 공간이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기 뚫으면은 여기 뚫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쏘는 거 말고는 따로 없고 이렇게 뚫으면은 다 보여요 안에. 자, 뒤에 숨은 적 대신에 여기 안쪽은 안 보이는데 여기 밑에 쪽은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해도 안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해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뚫으면은 되게 시야가 넓어가지고 러쉬하는 상대를 이런 식으로 잡아도 괜찮다는 생각이고요. 당연히 2층 있으실 거면은 여기 조심하세요. 여기까지 리인포스를 할 순 없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기 밑으로 지나갈 때 지나가는 걸 쏘기 위해서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 뒤에가 좀 그러니까 안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저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쏘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만 쏘셔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붙어 그러니까 있는 정말 이렇게 보시다가 부는지 안 부는지 보시다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기 그러니까 궁금해서 볼 거예요. 아니면은 뭐 붙이려고 오거나 아니면 좀 더 뚫으려고 오거나 그때 쏘시면 되고요. 창문을 넘어가지고 누가 있는지만 활짝만 확인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다 뚫으실 필요 없어요. 오른쪽에 살짝 치우쳐가지고 하시면 돼요. 네. 딱히 그거 말고는 더 이상 없죠. 네. 여기 숨어있는 것도 되게 정석이기도 하고 여기 숨어있는 게 확실히라도 안 보였었어요. 여기 앞쪽에 안 보였었기 때문에 아니면 여기도 괜찮아요. 여기 있다가 힘들면 여기 올라와가지고 있으면 되고 딱히 뭐 여기 말고는 더 이상 없죠. 네, 여기도 위험하기도 하고 그니까 상대방이 어느 위치에 오는지 어디 위치에서 왔는지 어디에 뚫렸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거를 역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여기에 오면은 그니까 여기에는 안 온다는 그니까 여기에 그니까 여기 이쪽에 이쪽 벽면 제가 보는 쪽에 안 오면은 상대방 뒤쪽이나 아니면 위쪽에서 온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쏘시면 돼요. 상대방이 역으로 위에 빠져나왔고 이쪽에서 온다 하면은 상대방이 뚫어놓은 데를 이용해가지고 보시면 돼요. 여기 만약에 뚫렸다 한다면은 2층에 올라가세요. 2층에 올라가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있다가 상대방이 온다 한다면 이렇게 뚫어놓으면 되고 아니면 역으로 옐로 이쪽 가셔가지고 여기 뚫린 거를 보면서 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좀 더 편하죠. 예. 역으로 이용하시면은 여기도 뚫리거든요. 여기도 괜찮긴 해요. 여기도 이렇게 뚫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 밖으로 나가실 때에는 여기를 뚫어가지고 나가세요. 이렇게 뚫어가지고 살짝 승만 봐도 상관없어요. 이렇게만 살짝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구간만 살짝 해가지고 그러니까 QE 잘 이용하시고 이렇게 Q 보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레펠 혹시 모를 레펠 네, 탄다면은 딱히 그거 말고는 더 이상 없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입구라서 뭐
야, 여기도 하나 정도는 리인포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네. 그니까 이쪽으로, 그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여기도 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조심하시고요. 여기 앞에랑. 그래서 여기도, 그니까 만약에 계단, 레드 계단 좀 많이 끼고 싸고 싶다 한다면 여기 앞에 리인포스도 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리인포스 다시 집어드리자면은 여기 리인포스, 여기 두 개 리인포스,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랩도어는 막 트랩도어는 그냥 두세요.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리인포스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미라 알려드리자면은 미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운데다가 여기 오른쪽에 치우쳐가지고 하나 아니면은 가운데다 하나 가운데 하나 두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적들 여기 대각선에 있는 적들을 보기 위해서인데 오른쪽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그러니까 이쪽 설치하는 방향으로 오른쪽에 너무 치우치면은 저기 대각선 같이 잘 안 보여. 그래서 여기 설치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치하시면 될 것 같구요. 여기 말고는 딱히 뭐 미라 더 설치할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설치할 만한 곳이 별로 없어요. 뭐 네, 이렇게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은 여기에다 설치하신다던가. 네. 여기 바로 그러니까 기획자 방향으로 여기 하나 설치 여기 하나 설치해가지고 여기에도 그러니까 누군가 터트리거나 터트리지 않거나 그러니까 터트리기 전에 확실하게 피할 수는 있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밴디치를 하실 거라면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블랙미러 딱딱 따닥 두고 기억자 두고 여기 블랙미러 하실 거라면 그 밴디치를 하실 거라면은 여기 당연히 막아야 되죠. 아무튼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